욕을 잘합니다. 그리고 엄마 말씀을 안 듣는 얼마나 부러운지 목욕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빨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지 같은 어른이었어. 내려온 주홍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홍 대장이야.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때려줄 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욕하면 침뱉을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들리면 머리털 바꿔.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예수 사랑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애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교회를 가. 옳지. 여기 마침 탑이 있구나. 이 사물에 여기다 구덩이를 펴놓고 기다리게. 그럼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질 거야. 아, 됐어. 오케이. 아, 이 정도면 함정이 되겠지? 어, 누가 나온다. 어, 저 누구야? 순이 아니야? 숨어있어. 나 봐요.
매일 나쁜 짓 말하고 욕하고 친구를 때려주고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누가 너무 놀아? 내가 이 군대에서 주목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마음속에는 네가 대장인 줄 몰라도 애들은 예수님이 대장이야. 예수님?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 싫어요. 안 믿어요. 난 예수님 싫어요. 왜 예수님이 싫어? 나도 몰라요. 밥만 떨어져. 그건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거짓말 마세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그럼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 짜장면이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아. 자, 두 손 봐봐. 이렇게. 두 손 뭐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어머니야. 당신 왜 그래요? 어머니야, 뭐. 어휴, 괜찮다. 괜찮아. 네, 좋아. 이쪽으로 하자, 우리. 두 손 놔. 예. 고개 숙여. 예, 고개 숙여. 자, 야, 너무 많이 쉬겠잖아. 고개 숙여. 고개 숙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야, 뭐요? 하나님 아저씨야. 아,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야. 하루세기 형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형님이죠. 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어이래요? 지금 네 마음을 보자는 거지. 내 마음을 보자는 거야.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 게. 네, 저희 마음속을 보여주세요. 네,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그럼 두통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우리 다 같이 시작.
속에 60만. 아니, 내 마음 속에 왜 60만 개 살고 있는 거야? 어, 무서워. 어, 어, 이번에 이렇게 뭐 아니.
만큼 남들 많이 살고 있어. 이제 난 좋을 거면 좋아. 어떡하면 좋지? 마지막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선생님, 나 좀 구해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됐다마는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네 마음속에 마귀를 어떻게 하면 쫓아버릴 수 있지? 칼로 찔러 죽일 거예요. 칼로 찌르면 네 배에 구멍만 뚫어져. 그럼 독약을 먹을 거예요. 그럼 네 위장만 막고 가. 그러면 바다에 가서 물에 붕덩 빠질 거예요. 그럼 너만 물 먹고 죽어. 그럼 어떡하면 돼요? 마귀를 쫓아가야 돼요. 마귀는 독약을 먹거나 칼을 찌른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도망간단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 자,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가르쳐 주세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오래 숙여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열심히 교회를 달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마귀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든 마귀들이 다 쫓아버리세요. 예수님.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박수 방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고